49. 어린아이가 서로 다투어 털을 분별하는 비유. 옛날 어떤 두 어린아이가 강에 들어가 놀다가 물 밑에서 털 한 줌을 얻었다. 한 아이가 말하였다. 이것은 선인의 수염이다. 또 다른 아이가 말하였다. 이것은 큰 곰의 털이다. 그때 그강가에 어떤 선인이 살고 있었다. 이 두 어린아이는 서로 다투다가 할 수 없이 그 선인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판결해달라고 하였다. 그 선인은 곧 쌀과 깨를 입안에 넣고 씹다가 손바닥에 뱉어놓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다. 내 손바닥에 놓인 것은 공작의 똥과 비슷하다. 선인은 남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안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.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설법할 때에도 실없이 모든 법을 설명하면서 정작 바른 이치는 대답해주지 않는 것이 비유하면 저 선인이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아 여러 사람의 비웃음을 받은 것과 같다. 근거 없는 실없는 빈말도 그와 마찬가지다.